너한테 금년도에 세미나 준비위원장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한다고 그랬는데 뭐 하는지 몰랐는데 강사님 소개하는 거 맡겨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. 우리 송일현 목사님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라성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30여 년 또 목회를 하셨고요. 저도 뭐 잘 접촉할 기회는 없었지만은 또 이렇게 언론들을 통해서 뵈니까 목사님이 참 굉장히 목회를 열심히 하셨고 또 목회하는 가운데서는 은사도 많이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고요. 또 특별히 말씀에 달란트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한국 국내에 한 800여 차례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특별히 농어촌 또 교도소 등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회복하시는 또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많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 뉴욕에 오신 것도 아마 귀한 말씀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치유와 또 회복과 도전의 역사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송 목사님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오늘 이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은혜와 충전의 시간 되시기를 또 소망하고요.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환영하겠습니다. 네, 목사님 소개합니다.